와! 우와! 여기 소원 작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화려한 어세한 분 되셨어. 빌크분 보여줄게. 진짜 화려한. 진짜 헐 데미지. 와 진짜 세다. 엄청 화려해. 와 우와. 근데 만렙이 아니야. 우와 대박. 장비 열려있나? 장비 열려있어. 대박. 스크린샷 찍어야지. 나중에 세팅할 때 맞춰야겠다. 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운애가 뭐 짓을 끼쳤네. 파천이구나. 아니 나는 솔직히 길크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 플레이하는 거는. 근데 너무 세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기해서. 세팅을 대체 어떻게 맞췄길래. 왜냐면 누가 나한테 야 너 돈 무제한으로 써도 돼 최고의 세팅을 맞춰봐 라고 해도 난 저렇게 못 맞출 것 같아. 돈 때문에 못 맞춰? 그럼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 라고 해도 나는 그 맞추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못 맞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들 맞추시는 건지 궁금해서. 아 이런 데서 크리를 하시는구나. 오 대박 장난이네. 아니 이 도검인데 크리가 터져? 센 거 맞지? 근데 라크마 이거 본지 진짜 오래되는데 라크마 끼셨다. 와 쩐다 진짜. 12시행부. 아 여기서 크리티컬 데미지 더 올리셨구나. 운수의 고무딜. 하긴 요런 데에서 또 공속을 잡긴 잡아야 되니까. 그건 뭔데? 나 이거 처음 봤어. 아 무한던전에 나오는 떠돌이 녹색 카드예요 설마? 무한던전에 나온 떠돌이 녹색 카드가 다른가? 공원을 두 개를 저분 대단하신 분이구나. 근데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. 신체 강화 반지 어디서 나와요 근데? 아시는 분 있으세요? 그냥 크리티컬 데미지로 올빵하셨구나. 근데 나는 나도 근데 나는 BJ인데도 난 이게 어디 나온지도 몰라. 개펜에서 만든 거구나. 개펜 마법 대회에서 만든 거구나. 나는 그것도 몰라. 저런 분들은 진짜 이제 해코소 분들이죠. 내가 그래서 약간 얘기했어. 돈 맘대로 줄게. 돈 진짜 막 천억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. 세팅해봐. 돈 걱정하지 말고 해도 나는 이렇게 세팅 못한다니까. 근데 이런 분들이 공성하면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아, 왠지? 난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. 난 그라메티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. 하브니르 스킨? 이거 옛날에 풀렸던 거 아닌가, 이거? 이거 괜찮구나. 나는 이거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또 세팅하신 분들은 괜찮은 거구나. 치명 여기에도 치명. 세팅 맞춘 거 보소. 여기에도 치명. 그 위에 치명. 야 이러니까 데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네. 크리티컬 여기에도. 허! 아 공속 붙은 섀도우구나. 십재량 그것도 블리츠에서 공속 뽑아내고. 여기 블리츠에 공속 뽑아냈는데 블리츠에 또 공속이 붙은 블리츠를 꼈어. 블리츠도 공속을 낀 블리츠 저기를 했어. 미쳤다 진짜. 올마이티구나. 올마이티의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에다가 올마이티의 명중률 보정된 거. 이거 뭐 제로분들은 뭐 명중률 보정된 게 뭐 어때서 할 텐데 섀도우의 본 서버에서 섀도우의 능력치 중에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가 그것도 올마이티 현존하는 최고의 섀도우에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저걸 상상을 하고 세팅을 했다는 게 나는 대단한 것 같아. 뭐 와 돈 많다 저 템 얼만데 이게 아니고 그 세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잠깐만 이거 좀 마시고요. 쩐다. 근데 이분한테 허락 안 맞고 나 장비 받는데 괜찮겠지? 죄송합니다. 너무 멋있어서요. 마침 열려있길래. 이분이랑 저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. 하하 지나가다 너무 멋있어서.
봤더니 마침 장비가 열려 있었어요. 뭐 그거를 보고하면 될 것 같아요.